안녕하세요. 화들짝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뭐라고입니다. 뭐라고는 머니의 뭐, 라이프의 라, 굿즈의 구, 이세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소식이죠.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긴 하지만은, 모델 출신의 40대 여배우, 남편의 흉기에 찔려 중태. 그녀는 누구인가? 많은 언론에서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기사가 없기 때문에 추측성 보도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최땡땡님이다라는 게 여태까지 나온 정보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기호는 슈퍼모델 출신의 유명 여배우가 30대 연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요. 남편은 최근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이태원에 있는 고급 빌라에 들어가서 부인을 이렇게 좀 위협했죠. 그리고 결국 중태까지 빠뜨리고 본인도 극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두 사람 현재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네요. 여기가 서울시 이태원동에 있는 최땡땡님의 고급 빌라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흉기까지 휘두르게 됐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상태가 워낙 지금 심각해서 인터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에도 아이 등교 시간을 기다려서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됩니다. 뉴스에서 정확하게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밝히지를 않아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추측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피해자, 슈퍼모델, 드라마, 예능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 집이 나오면서 예전에 예능에 출연했었던 집이 나오면서 아 그분이구나라는 게 거의 결정적으로는 확인됐습니다. 그분은 2000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했으며 그룹 레드삭스의 멤버로 활동했고 앨범도 냈었고요. 연기자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2008년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민소희 역으로 대단한 열연을 했죠. 그러면서 시트콤 뭐 논스톱 5라든가 영화 용의자 X 등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성격이 워낙 쾌활하셔가지고 뭐 동침이라든가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도 진출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게 사실 남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연상이다 아니다 뭐 연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사실은 이제 피의자가 정확히 나와야지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심이나 추측은 지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의 한줄 평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뭐 부부간의 문제는 무조건 부부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부모와의 이런 싸움이라든가 폭력은 아이에게까지도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거의 90% 100% 이상은 똑같이 그 행동을 합니다.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이죠. 그래서 아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런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자, 이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제죠. 어제 이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버에서 이 현장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찾아가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김세희 대표가 좀 과한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피해자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세요. 방송에 그 피해자 최땡땡님의 실명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러다가 집을 떠나서 아이까지 아이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공개하나 이거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을 들어서 들면서 방송을 봤지만은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 다양한 보조라든가 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이 공동 현관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좀 과한 취재를 한것 같아서 이건 약간 스파이 같은 개념 아닌가요? 이웃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이러다가
마침 지나가는 또 이웃 주민을 만났어요. 아, 이분은 또 무슨 젠지. 그래서 이제 집요한 질문을 받죠. 피습당하는 소식 알았냐? 언제 들어봤냐? 메토 사느냐? 야, 메토 사는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건 마치 제가 짤에도 표시했지만은,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좀 과한 질문. 이런 거는 사실 좀 보는 사람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시죠. 아, 그러다가 화면 막바지에 갑자기 뭐 채땡땡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던데, 글쎄 좀, 물론 뭐 가세현 측에서는 언론에서 피해자 공개를 안 하니 뭐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정말 빠른 쾌유를 바란다면은 이렇게 집요하게 취재를 하고 집까지 찾아가고 이웃 주민들까지 귀찮게 하고, 이게 과연 빠른 쾌유를 위해서 뭐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언론에서는 너무 조회수라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피해자를 계속 그 기사를 남발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도 핫한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뭐라고는 머니의 뭐, 라이프의 라, 굿즈의 구입니다. 이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